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쪽샘길 4-5라고 하는 것에 이정환님이라고 저희 착한 사진은 버려라 멤버이신 분이 카페 4.5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뵈러 갔는데 제가 간다고 저희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픈 채팅방에다가 카카오톡방에다가 문자를 하나 남겼더니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즐겁게 하고 맛있는 차도 얻어 마시고 오늘 또 무슨 냉면이었나? 코다리 물에 냉면이었나?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거 얻어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첨성대 옆에 경주 첨성대 옆에 있는 쪽샘길 4-5번지 카페 4.5에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케빈 리님의 길거리 스냅 사진과 한지성님의 인도네시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촬영하는 게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한 분은 근데 딱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스타일이 참 다르고 한 분은 맑고 투명한 느낌, 특히 이 한지성님의 인도네시아가 맑고 투명한 느낌이고 케빈 리님은 대단히 이 사진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깊이가 있다 그럴까요? 철학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장의 사진들을 여러분 두 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빈 리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 화면을 정중앙에서 둘로 가르고 있는 나무입니까? 전봇대입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학교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뭘 놓고 가르지 말라. 이렇게 기초적으로는 배우죠. 근데 대담하게 화면을 중앙 분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자주 씁니다. 하지 말라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좀 더 교과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찍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는 거죠. 자신만의 특별한 사진을 찍으면 된다. 뭐 이런 게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분할하면 그냥 화면을 분할 양분하는 것보다 분할하면서 레이어가 여러 장 걸려 있으면 사진이 훨씬 볼거리가 많아지죠. 이분의 사진에는 사람들이 아주 작게 나왔다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몰아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고 나무 두 그루가 우선 크게 눈에 들어온다 그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새가 날고 있고 비행기도 날고 있고 길거리 스냅인데 아주 뭔가 아삼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느낌,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고 싶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진이 이 두 장 사진이 재밌습니다. 석장째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저기는 무슨 글자가 써있긴 한데 그 앞을 이어폰을 헤드폰을 끼고 저걸 요즘 헤드셋이라 그럽니까? 끼고 지나가는 남자. 그죠? 뭔가 울적한 분위기의 사진이에요. 그림도 그렇고 저기는 글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죠? 글자도 마치 이 울적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러면 대단히 이 삼자간의 재미있는 표현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픈 24시간 오픈 24시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입니까? 음식점인가요? 굿 무슨 돼 있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서 있다 그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하는 제가 어릴 때 제가 85년도에 일본에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그때에
저는 일본의 북쪽에, 일본 동경의 북쪽에 살고 있었고, 그 야마노테센이라고 일본 동경을 순환하는 2번 선인가 하는 야마노테센이라고 하는 철도,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었어요. 전철이죠. 저는 이제 북쪽, 동경의 그, 2호선이 도는 북쪽에 살고 있었고, 제 아르바이트하는 쪽은 완전히 돌아서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어서 일을 마치면 11시간 넘든지, 그래서 기차 전철을 이제 바쁘게 가서 타야 되는데, 그 앞을 지나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는 던킨 도너츠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던킨 도너츠가 있었죠. 근데 거기 지나가 보면 아주 당시에 보기에도 어린 여학생 같은 아이들, 여고생이라 그럴까, 뭐 여대생이라 그럴까, 그런 아이들이 던킨 도너츠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오랫동안 내리에 남아있는 장면이거든요. 왜 걔들은 집이 없나, 왜 그 집을 안 가고 저런 데 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신밭이었는데, 신밭역 앞에 가면 요즘 것도 우리나라도 로또 같은 거. 근데 그거는 로또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100엔짜리나 500엔짜리로 긁으면 당첨이 되고 안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권 같은 거를 파는 집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떤 요일이 되면 그 앞에 수많은 그 긁어서 버려진 그 복권들, 이 길거리 엄청나게 많이 늘부러져 있었거든요. 날아다니고. 근데 거기서도 긁고 있는 외투를, 긴 코트 같은 걸 입고 그거를 숙이고 긁고 있는 일본 사람들, 셀러리맨들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픈 24hours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사진은 음악처럼 저를 어떻게 한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데리고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탄두입니까? 봄의 탄두. 그죠? 2018년도에 뭘 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새가, 비둘기가 날고 있습니다. 이번 비둘기 촬영을, 날아가는 새를 참 적극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후보정이 어떻게 본래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전부 중간 톤만 있어요. 그죠? 중간 톤으로 있는데, 이렇게 프린트하는 친구들은 유럽 친구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잘 해요. 중간 톤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이 동공 주위에 있는 눈동자가 이렇게 검거나 밤색인 사람들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것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제 눈이 회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좀 옅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간 톤 개조를 좋아한대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개조라 그럴까, 콘트라스트를 본대요. 그래서 동양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을 하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눈에 보여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 톤만 있는 사진들을 프린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진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눈에 잘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 걸작이에요. 이 사진 걸작이에요. 네? 정말 잘 찍었어요. 정말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사진을, 이건 3D로 그린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3D로 관리자가 있고, 돌아서 저기 오고, 왼쪽에서 이제 동그랗게 돌고 있는 게 내려오면, 세 개가 겹치면 레이어가 석장. 그죠?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럼 카메라 들도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야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정말 절묘하게 잘 찍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거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라이프지에서 보던 그런 느낌의 사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엇 하나, 이거는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요. 연습하면 잘 찍지 않아요? 근데 상반된 어떤 같은 조건의 이 세 가지잖아요. 이제 아리올로 돌아가는 뭐라 그럽니까? 회전차,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근에, 그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관리인.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한 화면에다가 압축해 놓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정말 잘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안목을 좀 공부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여기도 중간 톤들이 많아요. 그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어딘가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아저씨. 예. Stop이라고 적혀 있고, 아, 그 밑에는 소화전입니까? 그 저쪽에는 빛이 예, 마치 예, 사람들처럼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 빛이 아주 그림자도 아주 길고요. 이분도 화면을 아주 깊이 이 화면을 아주 넓게 쓰시는 분이세요. 화면을 넓게 써서 사진을 만들 줄을 안다 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 아주 실루엣과 그림자와 건물의 관계를 잘 드러낸 것 같아요. 뭐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잘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왜 난데없이 이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느냐. 오늘 낮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 갔다 왔잖아요. 그 낮에 저희들은 이제 이 속도를 내고 달리면 오토바이는 속도를 내고 달리면 의외로 춥습니다. 조금만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한계들거든요. 그래서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고 갔다 왔어요. 옷을 이렇게 야무지게 입고. 근데 저녁에 되니까 땀이 식으니까 갑자기 추위를 느낀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가죽 잠바를 입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죽 잠바에서 입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라고 약간 찬 기운이 돌아서 입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러네요. 아저씨 혼자가 벤치에 앉아 있다. 아, 이 사진은 조금 좀 빈대가 많다, 그죠? 조금 비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이게 잘 찍은 사진과 조금 덜한 사진들이 모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아까 그 사진처럼 그렇게 계속 좋은 사진만 이렇게 몰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이것도 조금 마네, 막 그렇고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다, 그죠? 예. 세워서 찍으면 다 그렇게 찍나? 세워서 찍은 사진들이 조금 그렇군요. 예, 가로로 찍은 사진들은 참 잘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1번 사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참 좋고요. 이 사진 예, 다시 보여드리면 이 사진 정말 걸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은 수준의 사진을 계속 발표하고 묶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훌륭한 사진작가, 훌륭한 길거리 스냅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요. 다음 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한지성님입니다. 한지성님의 인도네시아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농부 칼라. 보세요. 탁 컬러를 보는 순간에 아 왠지 색깔이 착해 하는 느낌이 들죠. 그죠? 아니 포토샵 하셨어요 이분. 포토샵 하셔가지고 주변 분은 어둡게 하고 중간 부위는 뭔가 노출이 잘 맞은 노출이 참 잘 맞은 이런 거 보통 이제 적정 노출이죠. 그러죠. 적정 노출. 사실 적정 노출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적정 노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표준 노출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표준 노출. 카메라나 노출에 가르쳐주는 정상적인 표준, 기준이 되는 노출. 그렇게 하고 적정 노출은 제가 정하는 거죠. 그죠? 오바로 찍는다든지, 제대로 찍는, 뭐, 표준 노출로 찍는다든지, 언더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적정한 값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탠다드가 있고, 적정한 노출이 있고, 그 아리올로 자기가 정해서 찍는 것을 적정 노출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번역할 때 처음에 잘못한 것 같아요. 스탠다드, 그죠? 표준 노출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좀 더 노출을 이해하는데
확장성이 있었을 텐데 그게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대선배들이 이 번역을 할 때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거를 구분해서 쓰면 좋겠어요. 적정 노출이라기보다는 특히 중간 부분을 스탠다드한 노출에 맞추신 것 같아요. 다 그래 보면 이것도 주변부를 약간 어둡게 하시면서 중간 부분은 표준 노출에 가깝게 하셨죠. 그러니까 대체 사진이 맑잖아요. 투명하고.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사탕수수. 그러니까 이게 표준 노출로 하면요. 뭐라 그럴까?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표준 노출로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사진이 의외로 착하게 보여요. 저거를 약간 언더로 하든지, 약간 언더로 0.7EV 정도 언더로 걸든지, 보정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든지, 촬영할 때 0.3에 0.7EV 정도를 다운시켜서 찍든지 하면요. 그림이 달라집니다. 무게 확 실리거든요. 색에도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확 실리면서 색이 대단히 진중하고 짙은 색으로 떨어져요. 어둡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색이 진중하고 무겁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단히 착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진은 잘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하고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슬라이드 표준 노출 찍은 것 같잖아요. 슬라이드로 표준 노출로 맞춰서 찍으면 저런 느낌 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조금 더 안다로 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사진도 이게 적정 노출, 이게 표준 노출인 것보다는 약간 언더로 걸면 더 사진이 무게가 실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죠? 아이고, 요 아기 봐라. 빨래가 있고, 아기가 있고, 아기가 또 웃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생글생글. 근데 막 저게 말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했나요? 아니, 제가 뭐, 우리, 무슨, 어딘가에 제가 적었는데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누가 당신은 애들 사진을 안 찍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애들 사진 안 찍는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도 애들 있으면 애들 사진 찍습니다. 근데 애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거의 발표하지 않아요. 제가 찍은, 뭐 찾으면 좀 시간 걸리면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찍었던 아이들의 사진은요 다른 느낌이에요. 웃는 것도 찍지만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들 웃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천사 같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들 찍으면 뭐 천사 같고 예쁘고 그죠? 색이 어디서나 참 착하게 보이고 뭐 다 수사를 해도 그 애들 웃는 것을 수사할 수 없잖아요. 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 웃으면 정말 보기 좋아요. 근데 그건 저는 발표할 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무표정하다든지 분노해 있다든지 카메라를 직시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느낌. 그럼 사진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아이가 이제 웃고 있잖아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 그냥 너무나 총천연색의 칼라. 너무나 총천연색의 칼라에 아이가 웃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웃지 않고 카메라를 지그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진 되죠. 그죠? 그럴 때 카메라를 들이댈 때 아이가 웃으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아이가 웃기 때문에 교감을 했겠죠. 그래서 샷다를 눌러요. 몇 번 누르다 보면 아이는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아저씨가 좀 이상해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두려운 눈빛으로 보게 되겠죠. 그때도 샷다를 끊어진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샷다를 끊는다. 그런데 완전 다른 사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히 세상을 밝게 보시는 분이죠. 밝게. 프린트도 밝잖아요. 하사하고. 여보세요. 아이들도 다 이렇게 개면제거 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너무, 저 뭐라, 화각이, 착하죠? 그죠? 아이 4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기, 야자 따러 올라가셨을까요? 야자 따러 올라가는 아저씨의 사진. 네. 밥하는 모습입니까? 안개, 저기, 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연기가 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사진도 좀 착해요. 그죠? 화각이,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자기가 포맷을 정해놓고 포맷 안에다가 그림을 넣는, 대상을, 피사체를 넣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본다가 아니에요. 프레임이 우선인 거죠. 프레임 우선적으로 찍어서 포맷을 카메라로 포맷을 잡아놓고 여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더 다가가서 숙이면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는 느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저기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까 위에 분 사진, 흑백 사진은 예, 들어서 찍었잖아요. 그 이 회전 근해나 회전하는 거다 다 위로 보고 찍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도 보시면 화각이 반듯하게 서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화각을 너무 착하게 들이대고 있다. 카메라를 반듯하게 들어야 된다고 누가 말했어요? 카메라를 반듯하게 들어야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이렇게 찍어라. 숙일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잖아요. 삐딱하게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만 반듯하게 찍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만 주면 그래요, 사람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주면요.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데. 근데 카메라를 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반듯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그죠? 참 이상해요. 여러 사람 다 그래요. 그거 보면 아이가 예, 카메라에 반응했습니다. 그죠? 아이들 사진 나쁘진 않지만 이것도 아이 여자 아이 사진 예, 카메라에 반응했습니다. 오른쪽에 누가 있나 봐요.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오른쪽 밑으로 끝에 예, 약간 뭐가 걸렸어요. 저런 거는 크롭을 하든지 애시당초 찍을 때 저거를 눈에 보여야 돼. 저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세워서 찍으면 Z자로 보면서 찍어라.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끝에 머리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파리가 날아들어와도 보인다니까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일순 저렇게 들어온 것들이 다 보입니다. 아이고, 어휴, 귀여운 놈들. 예,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아이네, 그죠? 아, 이게 예, 인도네시아.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기 뭡니까? 세계 테마 기행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촬영을 하고 인도네시아 수도에서 촬영하고 또 어디 멀리 또 반대쪽 어디 가가지고 그 무슨 부족 사회에 가서 제가 생활하면서 또 그 부족을 취재했어요. 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있고 옛날부터 왕권 같은 게 있던 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족에게도 자치권을 준 것 같아요.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들이 큰 중앙정부의 어떤 일정한 룰은 따라가지만 그 부족들이 살 수 있는 터전과 그 부족의 오랫동안의 전통적인 룰 그런 거는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서로 협동해가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뭐 큰 일을 할 때는 마을산 전부가 나와서 길을 닦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대단히 당당하게 보고 있어요. 그죠? 당당하게 그렇게 겁먹은 얼굴도 아니고 이게 아마 인도네시아의 미래. 인도네시아는 세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인도네시아 인구는 아직 젊죠. 베트남의 인구가 젊은이가 많듯이 인도네시아도 젊은 나라죠. 젊은 나라. 우리는 지금 나이 든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 그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죠. 일본은 이미 인구 절벽이에요. 올해인가 아니면 작년일지 몰라요. 작년 아니면 올해에 일본 여성 인구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50대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50대. 그러니까 인구에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50대 이하고 50명은 50세에서 죽기 전까지 사람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 고령화가 되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절벽에 지금 맞닿아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곧 멀지 않으면 인구 절벽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이가 아니고 저희가 한 20년 정도 지냈을 때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 수도 몰라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제가 80 먹은 영감이 뭘 물건을 팔고 있는데 80 먹은 또 영감이 와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와서 이거 얼마냐? 100원이요. 얼마라고? 100원입니다. 얼마? 100원? 아, 그럼 100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티극티극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인구 절벽과 고령화 사회, 우리 한국의 큰 문제죠.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두 분의 사진, 케빈 린인가 한지선님의 사진은 서로 한 분은 칼라로 찍고 한 분은 흑백으로 찍었어요. 그죠? 근데 한 분은 대단히 밝고 좀 화사한 느낌의 인도네시아를 찍고 한 분은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게감이 있다가 중간에 이제 무게감이 사라진 마지막 부분에 무게감이 사라지죠. 끝까지 아까 보여줬던 좋은 사진의 긴장
그 긴장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그 곡이 끝나는 3분, 5분 동안 긴장과 이완이 크리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진들을 표현하자면 긴장이 쫙 있다가 휘리리리리리 김이 빠지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5장을 전부 다 쫙 끝까지 15장이 탕탕한 긴장감과 이 이완감을 가지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해내는 것을 저력이라 그러죠. 그런 저력이 있는 사진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력이 있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일단 샷터 수가 좀 있어야지 그게 찍힙니다. 샷터 수가 없으면 그게 찍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릴 것 같으면 작품은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되게 밀접하죠. 이 밀접한 것만큼 관객의 입장도 밀접해집니다. 관객은 작품을 보잖아요. 작가는 작품을 만들면 작품은 작가와 상관없이 자기가 걸어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관객과 조우하죠. 그러면 작품은 A라는 작품은 A라고 하는 작가의 사유의 결정체로서 결정이 나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건 A-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인데 A가 만든 A-인데 관객 C가 보면요. 이건 A-가 아니라 B가 되든지 C가 되든지 D가 되든지 Z가 될 수도 있어요. 요 관계가 또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각관계입니다. A가 찍어서 A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게 관객을 만났을 때 A라는 의미를 전달될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관객은 완전히 자기 경험에 비춰서 A-라고 하는 작품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러니 뭐 내 의도가 이런데 네가 내 의도를 몰라보니 이런 무리한 말, 사실 무리한 말이라기보다는 무식한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따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